안녕하세요, 얼리나입니다. 자, 이번 현장은요,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왔는데 하이엔드 끝판왕의 공간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 장인이 계시다 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공간을 설계해 주신 우리 대표님,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있는 오썸 디자인 대표 김지우입니다. 대표님, 이번 설계 어떻게 하셨죠? 이번 설계는 펜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체감과 다양한 대리석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루느냐,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쭉 둘러봤는데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럼 대표님, 저와 함께 이번 공간 소개하러 가보시죠. 자, 이곳이 현관이군요. 네. 현관부터 웅장합니다. 이번에 벤치도 기획하고 현관장들을 일반적으로 걸려있는 형태보다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계획 시공을 했다는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잡아봤고, 코파카바나 대리석을 연속적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공간이 주는 느낌 자체가 럭셔리합니다. 네. 기본 베이스에 포인트가 되는 대리석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 공간에 포인트가 확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많이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려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명도 되게 센스있게 하신 것 같은데, 현관에서부터 이 마그네틱 조명이 거실 쪽까지 이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연속성이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의도였나요? 네, 맞습니다. 펜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공간을 조명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연속되고 일관된 디자인을 주기 위한 게 이제 이번 천장 디자인의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쉐입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공간이 되게 재미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밑에서 봤는데 이거 뭐죠? 이거? 동그란 거? 스탠볼이라는 건데, 공간을 이제 지지해 주려면 안쪽에 금속 각간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프레임이 난잡하게 있으면 정말 안 예쁜데, 그걸 이 모양 형태로 잡아놓으니까 디자인도 포인트가 되면서도 지지하는 힘도 생기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쓴 티가 확 나고, 여기 조명도 되게 예뻐요. 네, 바리솔 조명. 어떻게 이 부분까지 바리솔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집 전체 조명을 보면 눈에 직접적으로 오는 다운라이트나 그런 조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은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리솔을 했고, 꾹 누르면 디밍이 될 수 있게끔. 아, 바리솔에서 디밍이 되네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도 심장. 수납장. 네. 수납장이 아주 충분히 많습니다. 여기 몇 인 가족이 거주하시는 집이죠? 여기는 총 4인 가족이 거주하시고, 가끔씩 이제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끔 형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후형 거실부터 가볼까요? 네. 그리고 딱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이 대리석. 네. 이 대리석이 포인트가 확 되는 게 정말 럭셔리한 느낌을 확 주는 것 같아요. 대리석 수종이 뭐죠? 이 대리석은 판다 화이트라는 수종인데,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장 원했던 돌이라서 이 돌을 어떻게 이제 잘 풀어내느냐, 그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 자체도 마그네틱으로 11자로 이어지고, 좌측에도 마그네틱 조명이 있는데, 이 마그네틱 조명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네. 왜 이렇게 쓰신 거죠?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원했던 것은 집 자체 다운라이트가 없는, 그리고 불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조도를 밝게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원해서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마그네틱 조명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은, 이렇게 안에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조명에 빛이 새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빛이죠. 여기서는 안 비치죠. 이런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눈에 어떤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제어가 가능해서 마그네틱 조명을 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전체 마그네틱 조명을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단가가 좀 비싸기는 해요. 그렇죠? 일반 메리트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더 좋은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모습들이 충분히 보여지고요. 이건 뭐죠? 이쪽에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 온수은배기가 있어서 이제 온수은배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틀을 짰고, 나중에 이 위에 뭐 단 스탠드나 작은 오브제 같은 걸로 집을 홈스타일링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브제만 딱 올라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TV월, 여기 있는 석재를 여기로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타일인가요? 아닙니다. 6T짜리 세라믹입니다. 아, 세라믹을 여기다가 이렇게 시공해놓고 여기는 아트홀로 표현했는데, 중간에 또 여기 금속을 접어놓고 안에 바리솔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게 또 굉장히 세련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의도를 한 거는 돌, 그 다음에 금속, 이제 이런 빛, 자연적인 것들을 잘 융화시키는 게 이쪽에 좀 그거였고, 포인트로 현관에 있던 콜카타 블루. 이거 뭐 재고 활용한 거 아니죠?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재 하나 쓰면 남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런 걸 가려준다든지 아니면 오브제를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해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걸 다 버리긴 아까우니까. 근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티가 나요.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이게 이만큼 더 줘도 더 받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 보고 사람들이 저희 댓글에다가 기랩밭이 얘네 맨날 생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서비스 개념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딱 메스가 세라믹이 있고 금속이 있고 안에 바리솔이 있고 또 여기 세라믹이 있고 이게 딱딱 나눠졌는데 또 어우러져요. 그 요 컬러랑 또 요 컬러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 비율도 장난 아니에요. 네. 인테리어는 사실 비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비율미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근데 그 비율을 딱 생각하신 거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 감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감각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그네틱 조명도 나눈 것도 정말 센스 있게 잘 나누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감각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대표님의 감각이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메인 거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 벽은 뭐죠? 빅슬랩 타일입니다. 여기 층고가 몇 나와요? 층고는 2500. 2500? 네. 석재가 높이가 몇 가지 나왔죠? 원장 기준으로 1000에서 3000. 그래서 원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으신 거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빅슬랩으로 벽체를 마감했을 때 뭐가 좋냐면 도장보다 내구성이 훨씬 더 좋고요. 천연의 느낌이 나는 그 럭셔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인트를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이 공간을 만들어주셨나요? 일단 클라이언트 초기 요구사항이 이제 별도의 오브제나 그림을 활용하지 않고 구조로 이런 오브제 느낌이 나도록 심심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게 요청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그냥 간접 조명 그다음에 이런 대리석 오브제를 통한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마치 정말 그 아트 컬렉션에 왔을 때 보여지는 감각들이 녹아난 게 저는 진짜 작가한테 맡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 포인트 되는 오브제가 작품 같아요. 또 간접 조명도 포인트가 너무 재밌는 게 여기서 양옆에서 나오고 위에서 나오고 또 옆에서 나오고 네. 빛의 산란이 여기서도 나오니까 공간이 굉장히 재밌네요. 이제 마그네틱 조명을 하면 실제로는 밝지만 전구색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둡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이런 간접을 많이 활용을 해서 조도를 좀 맞춰주는 걸 많이 했고 이 유리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나중에 턴테이블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올리면 울림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또 기쁜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거실로 한번 가보시죠. 와 펜트하우스답게 거실이 엄청 넓네요. 여기 조명도 다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하셨고 이 바닥재는 뭐죠? 바닥재는 800x800 델리카토 크림이라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이 내구성이 괜찮나요? 대리석 내구성은 당연히 이제 좋고 자연의 물성이다 보니까 이제 수축 팽창이 있다는 점이 있지만 대리석 샌딩 같은 걸 통해서 관리하기가 조금 반영구적으로 좀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코팅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드리고 코팅을 한 번 더 하고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품 같아요. TV 어리잖아요. 네네. 이게 기성 제품으로 이런 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셨죠? 저희들이 이제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목공방에다가 설계 도안을 주고 제작을 해달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모던한데 또 한국적인 느낌이 여기 오니까 딱 네. 나는데 처음에 디자인 작업을 하면 맨 처음에 제안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 저희들이 고객한테 이제 많이 좀 어필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반도 이건 뭐죠? 유리 선반이에요. 유리 선반. 흑경이네요. 저 금속인 줄 알았어요. 흑경이라서. 네. 그래서 문을 또 이렇게 닫으면 TV를 볼 수 있는 네. 구조로 되고 하단에도 대리석을 네. 쓰셨어요. 색깔이 조금 다른데 어떤 의미로 다른 색깔을 쓰셨죠?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저기 주방 가구나 TV 가구 같은 거 보면 약간 애쉬한 느낌의 중성톤이 많아서 네. 이제 히오로 디페스코라는 중성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라데이션이 할 수 있는 이런 색깔을 조금 찾아서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을 정말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주방에 있는 컬러와 TV 네. 하단에 있는 컬러를 똑같이 맞춰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간의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고 맞추신 것 같아서 느낌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주방도 너무 럭셔리한데 네. 주방도 좀 소개해 주세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TV홀과 똑같이 초기 때 저희들이 잡았던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잡은 이유는 싱크 볼 쪽이 있는 데는 높이가 높고 인덕션 있는 데는 높이가 낮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싱크 볼에는 서서 작업을 한 거고 이제 인덕션에는 어떤 냄비 같은 게 올라가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차를 주면서 디자인을 잡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바라자 싱크 볼로 이제 디자인 세팅을 잡아봤고 뒤에는 이제 시그니처 냉장고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는 3위에서 나오는 발티모어라는 제품으로 한번 잡아봤고 천연 대리석이 올라간 만큼 자연적인 느낌을 많이 주게 해서 이제 원목 계열 느낌으로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톤도 그렇고 대리석 그리고 우드 그리고 여기 보이는 네. 시그니처와 바라자 싱크볼 네. 이 모든 조합이 완벽한 것 같아요. 특히 석종이 네. 너무 예뻐요. 공간과 너무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아까 봤는데 자, 이 패턴으로 금속으로 잡았는데 네. 꼭 완자살 같아요. 네. 그래서 TV 월에 보이는 그 한국적인 이미지가 현대적인 이미지로 해석
해석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어요. 맞습니다. 아, 맞나요? 예, 약간 의도를 한 겁니다. 아, 의도하셨구나. 예. 집에 보면 조명이든 어떤 거든 한 가지를 쓰면 한 가지를 더 이런 식으로 많이 디자인 잡아봐. 또 이렇게 금속 네. 선반까지 해놔가지고 요즘 보여지는 그 미니멀함에 더한 오섬 디자인만의 어떤 시그니처 패턴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있어요? 네네. 와, 보조망도 엄청 크네요. 여기 싱크볼도 있고 그리고 여긴 선반, 수납장, 네네. 여긴 또 비스포크 공장으로 해놓으셨네요. 안에 있는 건데도 라인을 다 맞춰놓으셨네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맞춘 이 디테일함이 고객을 위한 생각을 참 많이 하신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방도 한번 가볼까요? 아, 사실 거실, 주방, 현관만 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방도 궁금해요. 여기 또 식탁을 그냥 빠져나갈 순 없죠. 이 식탁 복권셉 제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장되기도 네.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죠? 네. 여기 조명 어디 거죠? 이 조명은 이제 플러스 조명이고 이제 마그네틱 조명과 디자인 쪽으로 이제 동질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플러스 조명으로 세팅해 보았습니다. 플러스 조명은 이탈리아 조명인데 저희가 밀라노 가서도 한번 설명드렸죠. 플러스 조명이 주는 역사적인 가치가 네.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마그네틱 조명은 이 부산에 있는 네오라이팅 네네.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슬림해요. 이게 몇 센치짜리죠? 18mm. 18mm? 네네. 실제로 보이는 쪽이 18mm로 마감되어 있는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18mm면 정말 슬림한 거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사옥 공사 하는데 슬림한 마그네틱을 사용했습니다. 아, 네, 아 네. 보셨어요? 네. 거기 도장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엄청 1층에 깜짝... 마무리샷도 네. 도장인데 대리석처럼 나와가지고 네, 네. 아, 비용 가치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꼭 해보고 싶어요. 저희 여기 부산에 현장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다 마무리샷도를 해놔서 한번 제가 그때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아, 방 입구도 간접 조명. 네. 이 도어를 굉장히 예쁘게 놨어요. 어떤 형태죠? 도어는 이제 에놀리 필름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고 손잡이는 가와주. 도어 형태는 요즘에 많이 하는 스텝 도어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터 베드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마스터 베드룸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다 옷장이네요. 가구 조명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 이렇게 간접 조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네, 스타일러. 스타일러. 네. 와. 여기 해운대잖아요. 네. 해운대 경치가 아주 다 보입니다. 수영강으로 해가지고 쭉 저기 강안대교까지. 와, 밤에 보면 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명도 너무 좋고 벽체 라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커튼을 또 스위치로 제어했다고 하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아, 이 안쪽에 있나요? 네. 아, 이렇게 전동 커튼을 해서 때에 따라서 뭐 야경도 보지만 프라이빗하게 커튼을 딱 닫으면 또 완전 다른 느낌. 맞습니다. 이렇게 커튼을 닫으니까 이 조명의 우아함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여기 있는 이 스탠드와 여기 있는 것도 플러스 조명입니다. 아, 이 조명도 너무 좋고 이 간접 조명과 그리고 매입등이 있는데 매입등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어떤 거죠? 네오라이팅에서 제조하고 있는 트림리스 조명이라는 제품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트림리스가 뭐냐면 프레임이 없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곡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누웠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조명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하이엔드 조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게 시공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맞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조명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침대 월 같은 경우는 세라믹으로. 와, 이거 세라믹이 요즘 보면은 진짜 대리석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명을 또 우리 대표님이 차원이 다르게 설계를 해주셨는데 조명이 이렇게 가운데서 펴질 수 있게끔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조명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조명인데 이걸 다 제작하신 거예요. 이 표면 자체는 다 목공으로 짜시고 안에 있는 이 형태는 금속을 아예 제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요거 하나하나 만드시는데 공이 많이 들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원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목으로 다짜버리면 나중에 피할 수 없는 힘과 터짐 이런 게 발생이 돼서 금속이랑 이제 목이랑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 조명이 이게 다 디밍이 되게끔 네네, 디밍.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조도를 낮춘 다음에 쓸 수 있고 밝게 하시려면 이렇게 누르면 밝게. 이거를 이제 스위치로 네네, 제어를 스위치. 해놓으신 거죠? 네. 이것도 네오라이팅에서 또 만들어주신. 네, 맞습니다. 완전히 이 조명 하나만으로 이 방의 가치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아, 여기 또 도어가 있네. 네.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드레스룸과 아, 이제 파우더룸. 파우더룸은 또 마루가 온목마루예요? 이 안방 같은 경우는 온목마루. 아, 이건 어디 거죠? 이거는 이제 중앙무대에서 하는 때까 뉴 잉글랜드라는 이제 제품의 온목마루입니다. 아, 또 내부에 들어오니까 또 여기는 네. 마치 전통적인 한국 느낌. 네. 또 물씬 나요. 컬러도 마치 한지 같아요. 뒤에 이제 벨벳 소재로 좀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이제 백판 같은 부분을 포인트로 이제 활용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서랍장도 되게 유니크하게 제작을 해놓으셨어요. 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도 신경 쓴 티들이 다 나니까 그게 얼만큼 이 공간에 정성을 쏟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조명도 포인트로 너무 좋고 거울에다가 스위치 네. 매립한 것도 너무 좋고요. 여기는 화장실인가요? 네. 여기는 스위치가 되게 독특하게 세로로 시공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보통 집에 설계를 하면 이쪽이 문이 달려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문을 없애버리고 이제 공간적인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복도를 만들면서 이쪽에 원래 없었던 벽을 돋아내면서 세로로 이제 계획해서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안 예뻐서 여기다가 숨겨서 스위치를 넣었다고 네. 합니다. 네네. 자, 여기 화장실. 네네, 맞습니다. 와. 세면대 너무 깔끔하네요. 욕조에도 이렇게 대형 타일을 넣고 간접을 표현하니까 네. 공간이 굉장히 럭셔리 보이는 거예요. 다 고급스러워요. 심지어 화장실에 마그네틱 조명까지. 거기는 샤워 부스가 있는데 샤워 네. 부스에도 다 컬러들을 좀 네. 다르게 배치를 하셔서 아, 신경 진짜 많이 쓰셨다.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여기도 변기가 있고 또 수납까지. 네. 수납까지 신경을 엄청 쓰셨네요. 네. 이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중간에 보면 서재와 서재 화장실. 도어가 이렇게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도어도 굉장히 시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하이엔드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컬러도 살짝 다르게 주고. 네. 아, 여긴 세탁실. 네, 세탁실입니다. 세탁실도 도어도 딱 라인 맞춰 놓으셨네요. 세탁실도 너무 좋고. 여기가 서재방인가요? 네, 서재방입니다. 아, 가볼까요? 와, 이 수납장은 예, 저희들이 아, 제작한 거. 예. 아, 수납장 너무 좋다. 이거 LPM인가요? 네, LPM 경면 처리된 도어로 마무리를 했고. 근데 동조가 들어가 있어서 표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 텍스처가 다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흑경. 네, 흑경이고 이제 뭐 펜 같은 거 기록할 수 있게끔 했고 이제 이렇게 엣지 부분을 약간 이렇게 스텐 느낌 나는 걸로 해서 좀 육안으로 봤을 때 견고한 느낌이 들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인트를 주셨군요. 네네. 오, 좋다. 여기 화장실인가요? 네네. 야, 여기 화장실은 느낌이 완전 또 달라요. 하, 이 대리석. 많이 애먹었습니다. 이거 애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 아우, 이 사이즈에 맞추려면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딱 보시, 예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대리석을 이렇게 제작해서 넣는다는 건 이건 정말 장인 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도 자체도 여기는 분위기가 어두워요. 네. 네. 아까 보셨던 안방 앞에 있는 화장실과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어떤 의도인가요? 안방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주로 사용할 이제 화장실이어서 이제 그쪽에 반영돼서 작업을 한 거고 이쪽은 이제 남편분이 사용할 곳인데 호텔을 주로 이제 다니다 보시니 조금 이제 어두운 세팅으로. 근데 제가 오늘 부산에 또 모 호텔 굉장히 좋은 호텔이거든요. 거기는 화장실보다 더 좋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보시면 포인트로 대리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샤워기도 다 매립해 놓으셨고 네. 매지 라인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 네. 타일도 이거 와리 나누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시공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시공해 봤습니다. 네,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아, 그럼 너무 좋죠. 비싼가요?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아, 제 집에다도. 아, 집이 이만큼 봤는데 또 설명할 게 남아 있어요. 야, 여기는 누구 방인가요? 따님이 이제 사용할 방이라서 따님이 이제 딱 알았어요. 네. 요 컬러 보고 요 조명 보고 네. 이 조명은 어떤 조명인가요? 비비아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옆에 띠랑 색깔을 맞춰서 포인트로 한번 줘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명을 위해 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 조명을 넣기에 사실 어떤 공간을 어우러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냥 심플하게 화이트가 아니면 근데 이렇게 포인트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요 공간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여기 라인 조명. 어떻게 여기다가 라인 조명을 주시는가를 하셨지? 이제 코너 부분을 이런 식으로 라인 조명 몰딩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감지기나 이런 것도 다 라인 맞추시고 네. 여기는 붙박이장도 이 문짝이랑 맞추셨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맞추셨죠? 네. 이 높이. 그러니까 저도 시공하니까 이런 게 눈에 다 보이니까 아, 여기 얼만큼 노력했는지 그 정성이 자꾸 보이니까 계속 언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화장실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네, 사용하는 아이들이 화장실. 주로 사용할 화장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긴 좀 더 밝네요. 이게 다 수납장, 간접 조명, 선반, 하부장이요? 아, 하부장 엄청 크네요. 네. 뭐 청소 도구함 같은 걸 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잡아. 그리고 유리도 여기다 하나 줘 가지고 네. 공간에 어떤 확장시켜 보이는 이미지 또한 생각을 하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리도어만 있었으면은 공간이 되게 좁아 보이는 느낌이 났을 텐데 이 유리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여요. 이게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고 애들이 나이대가 많이 어려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샤워를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둘러 있으면 조금 불안감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아. 그거 한번 클라이언트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네. 생각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설계를 네. 하셨네요. 진짜 대표님 진심이네요. 이 방도 한번 가볼까? 이쪽이 이제 게스트 룸으로 아 형성이. 게스트 룸? 무슨 게스트 룸이 이렇게 좋지? 게스트 룸에 다 원목이에요. 네. 원목에 이 도어에 웨인스코팅 같은 몰딩에 여기는 어? 오 게스트 분들의 전용 드레스룸이네요. 와 게스트 너무 좋겠다 여기. 네. 드레스룸이 여러분들 이렇게 커요. 이쪽도 보면 깨알같이 조명 세팅은 다 아 조명을 다 넣으셨네요 이렇게. 네 가구 쪽에는 개별적으로 조명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 방이네요. 이 방은 누구 방이죠? 이쪽은 이제 아드님이 이제 사용하실 방. 아드님 방. 네. 아드님 너무 좋겠다. 거실은 오션뷰인데 여기는 산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제 뷰 산도 있고 이쪽에 따로 보시면 아 여기도 전동 커튼. 네 방들은 다 전동 커튼으로 이쪽에 이제 시티뷰. 시티뷰와 네, 마운틴뷰네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곳. 저도 사실 여기 마운틴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색감이 예쁘잖아요. 이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요 자체가 그냥 그림 같아요. 또 눈이 또 잔뜩 내리면 설경이 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때그때 이 그림이 달라지는 그 뷰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집만이 가질 수 있는 또 아이덴티티기도 하고요. 네.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 공간 보면서 배운 것도 너무 많고 영감 얻은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님의 정성과 진심이 공간에 또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대표님 이번에 어떠셨어요?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 알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입으로 잘 얘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온갖 이제 디테일 제가 의도했던 거를 다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로 럭셔리하고 그리고 디테일 하나하나 그리고 소재를 다 다루는 것들도 이 정도까지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공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촬영한 게 저한테는 이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과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도 부산에 펜트하우스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진짜 저희도 영혼을 갈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오썸 디자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